뭐라고? 아이유가 읽었다고? 저랑은 조금 안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인생에 짬바라는 게 더 많으시니까? 약간 그로테스크하다? 뭐야? 무슨 말이야? 와, 이 표지에 뭐 김치찌개가 묻었나? 사람들이 이래서 고전을 읽는구나. 현빈이가 이거 누구야? 고전 짱이다. 안녕 안녕. 반가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주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올리고 영상에서도 늘 책을 많이 읽는다, 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냥 주제, 장르 상관없이 막연하게 내가 이번에 잘 읽었던 계절에 맞는 그런 책을 추천을 해드렸다면, 최근에 제가 좀 이따 또 언급을 하겠지만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서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서,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읽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책을 추천을 해볼까? 아무래도 저는 주로 에세이도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늘 조금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취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설파인데, 근데 이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말 그대로 세계문학이니까 이제 해외 작가들, 특히 고전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고전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책을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고전은 약간 벽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수험생활 때 문제집에 늘 나왔던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가? 실제로도 제가 존경하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책은 고전을 읽어야 된다,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아 나도 고전 읽어봐야지 했을 때 너무 어려웠던 적이 많아서, 아 난 아직은 고전을 읽을 그런 그게 안 된가 보다 아직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되게 유명하잖아요. 딱 그 표지 디자인도 되게 유명하고, 근데 뭔가 어딘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유명한 책 제목들인데 이 중에서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할 책들은 다 추천하는 책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건 조금 별로였고 이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책 추천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번 방학 때 고전을 읽어보고 싶은데 뭐 읽지? 아니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읽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줄기 도움이 됐으면? 일단 첫 번째는 인간 실격인데요. 이 인간 실격 책은 책을 읽어야지 하고 보니까 주위에서도 읽은 사람이 꽤 많았었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유 씨의 완전 왕팬인데, 아이유 씨가 아마 그 효리네 민방 나와서 읽고 있던 책이 인간 실격인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 그런 책이 있어? 하다가 뭐라고? 아이유가 읽었다고? 그럼 나도 안 읽을 수 없지. 나도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싶다 해서 인간 실격을 바로 샀어요. 참고로 저 아이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유님이 최근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폴리 4부작을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샀어.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뒤에도 설명에도 써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존경하는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라고 적혀있네요. 좀 이따가 제가 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후기를 조금만 찾아봐도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되게 우울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후기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되게 우울해지고 이 주인공에 몰입이 돼가지고 뭔가 좀 기분이 약간 이상하다? 물론 우울한 책이 절대 나쁜 건 아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문학적인 그런 깨달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울해서 별로였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저랑은 조금 안 맞았어요. 뭔가 그 감성이 저랑은 안 맞았어. 주인공 이름이 요조인데, 제가 또 요조라는 그 가수 겸 작가님의 책을 또 되게 최근에 재밌게 읽었는데, 그 분도 이 인간 실격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이 주인공의 이름을 자기 예명으로 이제 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소설인 건 알겠는데, 그냥 뭔가 읽을수록 한편으로는 아 그치, 인간의 저런 모습도 있지, 나도 분명히 저렇게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회적으로 소수인 생각을 한 적이 당연히 있지 라는 공감이 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약간 그로테스크하다? 그런 표현이 맞나? 어딘가 저한테는 조금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이것도 제가 읽고 노션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별이 한 개 있네. 별을 1점 줬네요 제가. 너무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1도 이해를 못했다. 5년 후 다시 도전. 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도 제가 적어놨던 좋은 문장을 알려드리자면,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까지 제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이 두 문장을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도 주위의 인간 실격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떼껄룩님이 인간 실격을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주제로 이제 영상 플레이리스트를 쭉 뽑은 건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나한테 아직 어려웠지만 그 떼껄룩님 영상에 달린 댓글 보면 이 인간 실격 책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인간 실격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살짝 우울하지만 그래도 가장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댓글이 진짜 많아서 떼껄룩님의 플레이리스트 댓글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 실격을 저희 엄마가 북클럽 독서 모임을 하시는데 다음 달 엄마네 북클럽 책이 인간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나한테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엄마 4, 50대 분들은 좀 더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은 감정에 인생에 짬바라는 게 더 많으시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농담이라는 책인데요. 밀란 쿤데라도 알고 나서 보니까 되게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별로였어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 제가 많이 안 읽었네? 100쪽까지만 읽고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일단 책이 두껍기도 하고 그만큼 저한테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제가 책이 어려워도 이런 고전 같은 경우는 다 읽고 났을 때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의 희열을 그게 너무 느끼고 싶어서 두꺼워도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책을 제가 5분의 1밖에 안 읽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아직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 밀란 쿤데라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아 그냥 읽지 말자! 포기를 한 책이에요. 책을 읽을 때 당연히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어도 당시 내가 처한 상황이나 당시에 내가 너무 바쁘거나 제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또 책을 읽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랑 나랑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과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이제 막 고전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농담이라는 책은 굳이 막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은 게, 저는 이 책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또 저희 엄마가 먼저 읽고 그거를 제가 읽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보라색으로 밑줄 엄청 많이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한테는 어려웠지만 이게 엄마의 정도 인생의 짬바가 되면 확실히 고전이 재밌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1999년에 나온 책이구나. 근데 지금 왓챠피디아에도 사람들 후기를 보면 쿤데라는 대단한 작가이다. 이 소설은 수필인 듯 하면서도 소설이고 철학인 듯 하면서도 소설이고 스토리를 거부하는 듯 하면서도 소설이고 담론과 담론의 연결이지만 소설이고 하여간 유니크한 작가임은 분명하다. 이런 후기도 있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은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가. 젊음, 그 미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세계에 대한 쿤데라식 냉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좋든 어렵든 특히 어려우면 내가 이해를 못한 거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안 그래도 딱 이 미눔사 TV에서 밀란 쿤데라의 삶, 작품 세계 비하인드 이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밀란 쿤데라의 삶을 조금은 이해는 하게 됐지만 아직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었고, 무엇보다 또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일당백이라는 채널이 인문학, 지식, 역사, 교양, 책, 독서 이런 채널인데, 아무튼 이 채널 도 제가 너무 어렵게 느낀 고전, 특히 지금처럼 밀란 쿤데라의 농담 같은 걸 검색을 해보면 되게 쉽게는 아니지만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바로 밀란 쿤데라 작품이죠. 아니, 여기 표지에 뭐 김치찌개가 묻었나? 밀란 쿤데라를 제가 처음 접한 책인데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이 뭔가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읽은 이 시리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근에 리뉴얼 돼서 나온 밀란 쿤데라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 미눔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에도 이 책이 그대로 있으니까 원하시는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 책을 굳이 안 읽더라도 이게 되게 유명한 제목이라 하더라고요. 난 처음 들어봤어.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사랑과 인간의 심리, 아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떠났을까?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이렇게 딱 덮고 나서 여기 뒤에 되게 심플하게 몇 마디가 적혀 있어요.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사랑. 사랑이라고?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야. 끝까지. 라는 문장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뭐야? 무슨 말이야?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와 그렇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책도 제가 적어놓은 문장이 꽤 많은데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여인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그녀보다 넉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몸을 낮춰 그녀의 높이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 토머시는 달팽이가 자신의 집을 메고 다니듯 자기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을 느꼈다. 테레자에게 책이란 은밀한 동지애를 확인하는 암호였다. 그녀를 둘러싼 저속한 세계에 대항하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시립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뿐이었다. 이 문장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테레자라는 주인공이 아마 책을 계속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한테는 독서, 책이 하나의 무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읽고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에도 비슷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끝없이 읽는 것은 난정이 찾은 자기 보호법이었다 라는 문장이 또 시선으로부터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되게 약간 같은 맥락의 문장이잖아요. 결국 독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 이유, 이걸 내 인생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문장인데 전 이런 문장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스스로도 나는 왜 책을 계속 읽고 싶어 할까? 내가 엄청 많은 걸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난 왜 계속 책을 읽을까? 라는 질문에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두 문장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책을 계속 읽는구나. 이 밀란 쿤데라랑 정세랑 작가가 책을 읽는 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고 또 이걸 인생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아 나도 어쩌면 그래서 책을 계속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해주는 문장이어서 너무 공감이 가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연과는 달리 우연에는 이런 주술적 힘이 있다. 하나의 사랑이 잊히지 않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성 프란체스코의 어깨에 새들이 모여앉듯 첫 순간부터 여러 우연이 합해져야만 한다. 인간의 삶은 마치 악보처럼 구성된다. 미적 감각에 의해 인도된 인간은 우연한 사건을 인생의 악보에 각인될 하나의 테마로 변형한다. 그리고 작곡가가 소나타의 테마를 다루듯 그것을 반복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아마 이 주인공끼리 계속 우연의 우연의 일치로 이 소설이 계속 전개가 돼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왜 적어놨냐면 결국 성 프란체스코의 어깨에 새들이 모여앉듯 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인생은 그리고 사람간의 관계는 첫 순간부터 우연의 우연의 일치가 계속 연장이 돼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구나 맞아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돼서 적어놓은 문장이에요. 어깨가 좀 꽤 두꺼운 편이라서 그래도 저는 밀란 쿤데라의 농담보다는 차라리 이 책을 더 추천하긴 하지만 두께가 꽤 있으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저희 엄마도 되게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저희 엄마도 막 다 이렇게 이건 저희 엄마도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의 숲인데요. 일단 책 표지가 너무 예쁘죠. 이것도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르웨이의 숲으로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처음 읽었는데 노르웨이의 숲이랑 상실의 시대랑 같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인데 뭐 출판사랑 어떻게 뭐 싸워서 다시 출간됐다 했나? 근데 이게 누군가는 이 책이 뭔가 되게 야한 장면도 많다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야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굳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솔직히 아마 이 책이 제가 올해 처음 읽은 고전 책일 거예요. 뭔가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장인물 엄청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작가의 표현 방식이 아직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작가가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그냥 그랬다.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책이었다.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을 읽기 전에는 하루키가 되게 유명한 작가니까 1Q84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1인칭 단수 이 책이 인스타에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아 이 노르웨이 숲을 읽고 하루키 잘 맞으면 그 나머지 다른 책들도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 노르웨이의 숲이 저한테는 딱히 왜 그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싶어서 다른 하루키 작품도 안 읽게 됐어요. 괜히 멀어져만 갔다.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이 책도 너무 인생책이다 재밌게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제목은 안 들어봤을 수가 없어. 아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런 제목은 유명하다 해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노인과 바다는 되게 많이 들리는 제목이잖아요.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냥 웃긴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는 정말 많이 쓰이는 제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한 제목인데 제가 안 읽어본 거예요. 누가 뭐라 한 건 아닌데 괜히 약간 그런 부끄러움?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노인과 바다 이렇게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최소 제목은 다 알잖아요. 안 읽어봤어도. 근데 내가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봤다라는 게 뭔가 이 책을 읽지도 않았으면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을 유머로 쓸 때 내가 잘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괜한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이 책이 그냥 딱 엄청 얇고 눈에 띄어서 아 그래 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빨리 지금 읽어보자. 이 책 두께 자체로도 얇은데 심지어 나머지 뒤에는 다 작품 해설이야. 이 책 자체는 128페이지밖에 안 돼서 이거 하루 만에 밤에 다 읽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어서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서 계속 SNS도 많이 올리고 유튜브, 블로그, 왓챠 사람들 후기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후기를 찾아볼수록 너무 좋았어.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사실 원래 저는 작품 해설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이 노인과 바다 고전 자체로는 내가 완벽하게 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함의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품 해설을 꼭 읽으려고 했는데 작품 해설이 너무 긴 거예요. 본문 책 내용이 128페이지인데 작품 해설이 거의 60쪽, 60~70쪽이야. 노인과 바다가 한 줄로 요약하면 계속해서 낚시를 하는 노인의 이야기.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동화 같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책은 계속해서 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 근데 결국은 그게 날 파멸로 이끈 거지. 그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결국 이 128페이지라는 짧은 소설 안에서 계속 노인이 낚시를 하고 다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낚시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아빠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가? 뭔가 계속 그림이 그려졌어 실제로. 진짜 이 책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왓챠피디아에 뭐라고 썼나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래서 고전을 읽는구나 진짜 최고다 라고 느꼈어요. 제가 가장 공감을 갔던 왓챠피디아 후기 중에 하나가 구구절절 감정을 기록하는 만연체는 중수, 짧고 객관적인 문장들로만 감동을 주는 건 고수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소설의 결말에 있는 문장들만큼 가슴에 울린 강한 문장들도 드물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들으면 구구절절 누구는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렇게 쓰는 거는 하수다. 진짜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은 간결한 문장들로 다 끝낸다. 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도 되게 간결한 문장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길고 구구절절 쓴 것보다 더 임팩트가 강했고 제가 2~3년 전쯤에 가족끼리 여름에 플로리다에 갔었거든요. 헤밍웨이가 플로리다에 살았대요. 그래서 헤밍웨이의 뭐 집 뭐 이런 것도 막 둘러보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내가 헤밍웨이 작품을 하나도 안 읽어봤으니까 헤밍웨이가 누구야? 이름만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해서 별로 공감이 안 갔는데 만약 제가 지금 다시 그때 플로리다로 간다면 뭔가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올 것 같아요. 뭔가 헤밍웨이의 뭔가를 나도 같이 느끼고 싶은 파동의 허무함이라고 딱 이 두 단어로 책을 평가하신 분들도 있었고 집념과 의지에 관한 대서사라고 평가를 내리신 분들도 있었고 처음 읽으면 별거 아니네 싶다가도 계속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반추하게 만드는 책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공감하고 제가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은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 문장이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일이 꿈이었다면 좋았을 걸. 또 이 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고기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야. 작품 해설에 딱 이 문장이 있었어요. 고전은 좀처럼 세월의 풍화장을 받지 않는 작품이다. 고전이 이 긴 세월 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서 고전이 주는 힘이 강하구나. 그거를 노인과 바다를 통해 처음 알아서 제가 왓챠피디아에 한 줄 코멘트 남기잖아요. 그거를 이 작품 해설에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새벽이었거든 또 심지어. 그래서 원래는 보통 노션에 그냥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그리고 좋은 문장들 몇 개 적고 끝나는데 이건 엄청 길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한테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큰 걸 봐라. 이 할아버지 산티아고가 청새치가 도저히 안 잡힐 것 같을 때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렇게 죽을 듯이 무언가를 해내도 금방 빼앗기고 마는 허무함을 그린 책. 어쩌면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을지도. 결국 한 줄 요약하면 낚시를 하러 간 노인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바로 상어떼에 빼앗기고 만다 인데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참 글을 잘 쓴다. 이래서 고전이구나. 지독한 싸움의 끝은 무엇일까?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읽었다. 그냥 읽어야만 할 것 같았다. 지쳐도 끝없이 싸우는 노인처럼 나도 그래야겠다. 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내가 쓴 거를 직접 읽으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당시 약간 새벽 감성이기도 해서 뭔가 막 심취해서 썼던 것 같고 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일필휘지로 이런 서사를 만들어낸 헤밍웨이라는 작가의 필력에 일단 감탄을 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오는 노인의 인생에서 아, 결국 나를 반성하게 되고 저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결국 제 인생을 비춰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위늠서 세계문학 전집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는 저한테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저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걸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과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정말 좋은 책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도 아직 고전이 너무 어렵고 이 위늠서 세계문학 전집을 몇 개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눈앞에 있는 멋진 신세계를 읽어볼 예정인데 좀 더 많이 읽어보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학인데 고전 뭐 읽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고전이 주는 힘은 진짜 있는 것 같다. 고전 짱이다. 저도 고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았던 위늠서 세계문학 전집 고전 아니면 위늠서 아니더라도 다른 고전이 있으면 또 추천을 해주세요.